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이 인사말을 길게 늘리면서까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어 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로마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로마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 세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저는 여기 나오는 이 세 단어 종, 사도, 택정함, 이 단어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니까 이 단어들 속에는 이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 함축적으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종 또 사도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이 택정함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이 바울의 자기 이해와 관련한 세 단어 중에 첫 번째 단어인 이 종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1절에서 자기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그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바울의 이 표현에 대하여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느낌하고 이 1차 수신자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 있던 그 당시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 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둘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걸 종으로 번역하기에는 너무 약합니다. 이 종으로 번역해서 정확하지가 않고 이건 노예로 번역을 해야 정확한 뉘앙스가 풍겨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노예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잔심부름이나 해주는 그런 종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완전히 인격이 말살되고 짐승과 똑같이 취급을 당하던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 둘로스 노예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노예와 당나귀는 주인을 위해 노동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하지 못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뭐 딱 이 문장 하나에 그 당시 노예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금방 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노예들은 그야말로 주인에게 소유된 물건, 재산 중에 하나지 뭐 인격, 인권 이게 다 말살이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 그런데 바울이 그 당시 그렇게 끔찍하게 사용되던 이 둘로스라는 단어로 자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게 굉장히 이거 어색하고 이상한 거 아닙니까? 사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말리엘의 문하라고 밝히는데요.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그 유대인 출신의 목사님입니다. 요셉 슐람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말리엘은 엄청나게 그 사회에서 존경받던 율법 학자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 학자인 이 가말리엘을 추종하고 따르고 또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아주 엄격하다가 보니까 원한다고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어려운 자기가 가말리엘의 제자라고 하니까 그 이력 하나만으로 학자로서의 바울의 위상이 어떤가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누군지 잘 모르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학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 이후에 자기가 피력할 내용들에 대한 공신력을 얻는데 훨씬 유익할 텐데 그런 거 다 생략하고 뜬금없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다, 둘로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그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그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이거 위선을 부리는 거 아닌가? 왜 이런 표현을 쓰지? 굉장히 어색한 표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그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 바울의 이런 표현이나 태도가 굉장히 이상하고 어색하고 또 막 위선을 떠는 부리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오해를 받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이렇게 그 자기 비하,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는 이런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 다음 보세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놀라운 건 여기 7절에 나오는 종의 형체 할 때 이 종이, 이 원어로 보니까 이게 또 둘로스예요. 바울이 왜 자기를 아무 권리가 없는 노예, 둘로스라고 그렇게 표현했는지 짐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운명 비슷한 거예요.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다 하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막 어색하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저거 너무 저 위선 아니냐 저거, 이런 오해를 받을 자리까지 우리는 자기를 비하할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요즘에 뭐 우리나라에 그 갑질 이런 그 신조, 뭐 어른들은 이게 뭐야 저게 무슨 뜻이야, 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런 그 단어가 지금 뭐 종종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이 갑질이라는 단어가 뭔지는 다 아시죠?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상대적으로 약자인 을에게 그 부당한 행위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일컬어가지고 이 갑질이라고 이름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다른 건 몰라도요, 내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갑질은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사장님이고 뭐 분당 우리 담임 목사고 내가 무슨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내가 모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권한이 다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갑질은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 둘로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이 메시지 속에 참 중요한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보고 뭐 책도 보고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바울이 말하는 1절의 이 종을 설명을 하면서 그 구약의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이 귀 뚫린 종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가 하면은요, 그 당시에 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이 인권과 권한을 다 빼앗기고 뭐 짐승 취급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노예들이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영구히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1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게 그 당시 노예들에게 얼마나 희망의 메시지겠습니까? 비록 내가 지금은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당나귀 비슷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곧 끝나간다, 이제 임기가 끝나면은 내가 다시 자유를 회복한다, 아마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고통을 견뎌냈을 거예요. 아,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노예가 기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자유를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진 어떤 노예들은 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무슨 행동을 하느냐 하니까 내가 이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받았지만 이 자유를 주인에게 반납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자유인 되는 거 포기하고 그냥 주인의 집에 머물면서 계속 주인의 노예로 살게 해달라고 이런 이상한 청원을 하는 노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주인은 이 노예가
어떤 그 타의 강압에 의해 가지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 의지로 자의로 그렇게 원한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은 이제 그 주인은 그 노예의 귀를 뚫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 뚫린 종은 이제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을 반납하고 주인에게 스스로 노예로서의 삶을 평생을 살기로 결단한 노예이다. 이거를 표현하는 게 귀 뚫린 종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시도로 제가 그 솔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상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귀를 뚫고 있는 그 주인의 손에 몸을 맡기고 있는 그 귀 뚫린 종의 그 표정이 읽혀지세요? 이게 막 분노와 울분과 억압으로 꽉 찬 표정이겠습니까? 절대 아닐 거예요. 감격의 눈물이 고일 거예요. 기쁨의 눈물이 고일 거예요. 얼마나 그 주인에 대한 은혜와 사랑의 감격이 컸으면은 그 자유를 자기 스스로 반납하고 평생 이 주인의 노예로 살겠다는 결단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모습을 상상하다가 마음에 든 생각이 뭐냐 하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귀 뚫린 종의 개념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이건 하나는 감격의 문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소속감의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 귀 뚫린 종의 개념이 감격의 문제라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주인이 자기에게 따뜻하게 잘 대해줬으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당나귀 취급을 하고 자기를 짐승 취급을 할 때 그 주인은 자기를 따뜻하게 거두어주고 맞아주고 격려해주고 그 사랑의 감격이 컸으면 자발적으로 노예 생활을 계속하겠노라고 그렇게 귀 뚫린 종의 자리까지 가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노예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 속에 바울의 그 은혜에 대한 눈물이 있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난 가말리엘의 문화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저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입은 종이다. 내가 그분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 그 감격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이 바울의 감격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읽혀지십니까? 교리로 읽혀지세요? 여러분 이거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논리로 읽혀지시면 안 됩니다. 이건 바울의 눈물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이전에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는데 사람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박해하는 천인공노의 죄를 저질렀는데 이 용서받지 못할 나 같은 것을 거두어주신 주님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수많은 고독과 외로움, 고난 또 고통 속에 있을 때 한결같이 주님은 나를 거두어준 내 인생에 주인이시라는 바울의 감격의 눈물이 배어 있는 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대부분의 우리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의 핵심은 이 감격이 사라져버린 채로 명맥만 유지하는 데서 일어나는 비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두바이에서 윤복희 원사님의 그 감격해하는 그 표정을 보면서 왜 제가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까? 왜 제가 그날 눈물을 흘렸습니까? 왜 제가 그날 밤에 저도 바울의 이 감격이 회복되기 전에 로마서를 설교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왜 내가 그런 안도를 했습니까? 아무리 제가 로마서 분석을 잘해가지고 그냥 뭐 사람 혀를 내두르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 하더라도 로마서 1장 1절에 나오는 바울의 이 감격의 정신이 사라진 채로 설교하면 그 엉터리 설교예요. 저는 토미 테니가 쓴 종의 마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 한 표현이요. 섬김의 정신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불붙는 것이다.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이 토미 테니의 말이 제 마음에 많은 도전을 줬습니다.
섬김의 정신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불붙는 것이다. 여러분, 이론과 논리로 배워서 낮아지는 자리로 갈 수 없습니다. 은혜에 대한 이 감격,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대한 눈물, 이것이 자발적인 종이 되어 낮은 자리로 갈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아픈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다 식어빠진 감격 없는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냐고요. 그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날카로워지시고,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그냥 누구를 용서할 수 없는 메마르고 삭막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저 스스로도 눈물로 준비하기를 원하고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게 내 입맛에 맞나 안 맞나 이런 어떤 논리로 이 말씀을 받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 1장 서두에서부터 자기가 가진 모든 기득권 다 내려놓고 뭐라 뭐라 말할 그렇게 나 설명할 거리가 없고,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나는 예수님의 둘로서, 난 주님의 종, 난 귀뚫린 종이다,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구원의 감격, 이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로마서를 공부하는 내내 일어나고 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이 귀뚫린 종의 개념이 중요한 것은요, 이건 소속감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귀뚫린 종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정든 주인을 떠나 자유를 누리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 자유를 반납하고 주인의 집에, 주인의 슬하에, 주인의 소속된 종으로 머물 것인지. 여러분, 이 둘 중에서 후자를 택하는 종이 이 귀뚫린 종 아닙니까? 비록 내가 자유를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 주인의 소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결연한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이 귀뚫린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 속에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지적인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신앙은 소속의 문제예요. 여러분,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오늘 여기 예배드리러 오신 걸로 봐서 겉으로 보기에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거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적으로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가 그게 내 소속 아닙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최근에 그 터키로 가서 실종됐다는 그 김모군, 고등학생 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 자식들이 이 아이 비슷한 연령을 가진 애들이기 때문에 유난히 마음이 아파요. 그 부모 마음이 지금 어떻게 했나 생각하면 저도 막 문득문득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이 아이의 비극이 뭡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 김군으로 소개되는 이 아이가 이제 트윗에다가 IS에 가입하고 싶다, 이런 철없는, 영어로 그 철없는 글을 올리니까 터키에 있던 그 IS의 멤버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터키로 와라, 안내해 주겠다. 제가 가슴이 아픈 게 뭐냐 하면은요, 이 김군이라는 이 아이는요, 겉으로 보기에 몸은 부모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부모와 한 지붕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부모와 한 솥밥을 먹고 부모와 대화를 나누는데, 그러나 사실은 부모의 영향은 하나도 받지 않고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한 테러 집단, 이 포악한 테러 집단, 이상한 그 터키에 있는 그 누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뭐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자녀와 부모 사이의 비극이 뭐예요? 그 아이들이 부모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한 집에 늘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오고 하지만 그 아이는 지금 이 세상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간의 갈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제가 자꾸 이 아이가 마음에 쓰이니까, 문득문득 그 부모의 마음이 너무 제 마음처럼 아프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문득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뭐냐 하니까, 오늘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치명적인 문제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어린 김군이라고 하는 이 철없는 아이의 모습 아닙니까? 나 분명히 크리스찬인데? 나 분명히 교회 다니는데?
누가 뭐라 이야기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내가 영향을 받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아닙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독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노리는 타겟은요, 그저 우리 보고 죄 한번 짓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일로 통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라는 거, 이게 마귀가 노리는 가장 근원적인 타겟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불러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유행했던 노랫말 아닙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그 김군이라는 애가 터키 보내달라고, 터키 보내달라고, 그 뭐 부모가 그냥 뭐, 그냥 한번 듣고 알았다고 표 끊어줬겠습니까? 뭐 상상할 때 뭐 매를 들기도 하고, 정신 차리라 그러기도 하고, 무슨 처방을 내려도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 아이는 지금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트위터로 지금 그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뭐 자살하겠다고, 터키 한번 해주면 나 죽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울면서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울면서. 그 아이가 그냥 얼마나 많이 항의했겠습니까? 엄마는 왜 날 어린애 취급하느냐고, 나 못 믿느냐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래서 간 거 아닙니까? 알아서 하고 있습니까? 얘가 지금 뭔 일을 겪고 있을지를 생각하면은요, 남의 자식이지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벗어나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그 영향을 자꾸 받고 있느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요, 바울이 자기를 BC와 AD,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는 것을 보는데요, 종종 바울은 자기 인생을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특징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특징으로 구분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26장 9절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그 다음 보세요, 스스로 생각하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특징 지을 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혼미한 상태의 특징이 뭐라고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제가 이 구절을 보다가 문득 그 사사기 시대가 생각이 난 거예요. 구약의 사사기 시대는요,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짐승 비슷하게 되어가던 타락의 극치의 시대인데, 그 시대를 특징 짓는 성경의 두 구절,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21장 25절, 똑같은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혼미한 그 시대를 특징 짓는 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자기 삶의 특징을 자기 생각대로 산 게, 자기 생각대로. 아, 이게 하나님 위하는 일이겠거니 자기가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가슴이 아픕니까? 분쟁을 겪는 교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분쟁을 겪는 교회들이 저를 찾아오고 메일을 보내고 평가를 좀 해달라는 이야기를 해요. 미국에서, 유럽에서, 동남아에서, 한국에서. 가슴이 아픈 게 뭐냐 하면은요, 제가 진짜 그 옥석을 가릴 수 있고 분석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들어보니까 분쟁하는 교회의 A팀과 B팀이, A팀은 시험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지금 부처님에게 가자고 그렇게 하고 지금 떼쓰고 있고, B팀은 그러면 안 된다고,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고 떼쓰고 있고, 그러면 내가 정말 기쁘게 제가 옳고 그름을 판가름해 드리겠어요? 단 한 번도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양쪽 다 주님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게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거, 이쪽도 사랑하고 저쪽도 사랑하고. 근데 어떻게 내가 그거를 평가를 하고 심판 노릇을 하겠습니까? 아니, 왜 분명히 둘 다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주님을 대충 사랑하면요 그렇게 안 싸워요. 사랑하지도 않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하러 그렇게 막 그냥 피를 토하면서 싸우겠습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 아니냐고요. 요지된 일이에요, 이게. 분명히 자기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분명히 자기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왜 바울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삶의 양식이 나타나느냐고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했던 이 두 가지 질문 우리 계속 주님께 던져야 돼요. 첫 번째 질문이 사도행전 22장 8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주님의 존재에 대해 궁금해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존재에 대해 알아가려고 우리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질문 사도행전 22장 10절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우리 행동하기 전에 묵상해야 돼요. 주님께 여쭈어야 돼요. 오늘 주일날 이렇게 잘 섬기고 나면 내일 새벽에 일어나 주님께 여쭈어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섬겼는데 주님 보시기에도 이게 옳은 일이신지요? 질문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생각에 내 생각은 옳고 저 사람 생각이 틀렸다 싶어도 주님께 소속된 사람은 주님께 의뢰하고 질문해야 돼요. 주님, 제 생각에는 제가 옳은 것 같습니다만 주님 보시기에는 어떠시온지요? 주님 무엇을 하오리까? 이 질문이 생략된 중직자들은 거의 대부분 병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답은 간단해요. 대안은 간단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 생각,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은 어떠한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 1월 한 달 동안 2015년을 맞으면서 신약 성경 1독 하자 그래서 참 생각보다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참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매일마다 우리의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간단한 그 통독할 부분의 강의를 듣고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내려가셔가지고 이제 여러분 한 달 동안 신약 1독 성공하신 분들은 이번 주 다음 주일날 이걸 이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교구와 소속을 적어서 내주시면 이걸 다 교합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제일 많이 읽은 교구를 이제 교역자 우리 목사님 주사님께 시상을 할까 생각을 해요. 제주도를 지금 보내드릴까 말까 아니면 대표로 내가 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뭐 누가 가든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신약 1독을 통해서 애쓰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2월 달 다시 한번 신약을 통독할 거예요. 매일 홈페이지 오셔서 그날 그날 읽을 성경 내용에 대한 그 간단한 강의를 듣고 읽으시면 도움이 되고요. 저희 교회에서 이 그 귀로 들리는 성경, 그러니까 이 소리 그 무슨 성경이라 그럽니까? 그 성경을 이제 교회에서 제공하니까요. 그 통독할 때 그 음성 그 클릭을 해놓고 눈이 따라가면서 읽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이제 신약 1독 한 번도 우리 목표로 하고 끈기가 없어가지고 읽다가 도중에 하차한 분에게는 이게 복음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읽었던 거기서부터 다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2월 말까지 신약을 1독하고 나서 이제 3월부터는 매일 이렇게 많이 읽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3월부터는 하루에 한 넉 장, 다섯 장 그래가지고 이제 1년 내내 읽어서 구약 1독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 2015년도 여러분 생애에 성경 1독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큐티하셔야 돼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야 돼요.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일어나 주님께 여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9시에 이런 미팅이 있고 11시에 저런 모임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하나님 뜻을 매일매일 구분하여 분별하여 주님께 의뢰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종이라는 단어의 의미인데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이 사도라는 단어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 나오는 이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니까 이 단어는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그 황제로부터 모든 권위를 부여받은 전권 대사라는 뜻으로 통용되던 쓰이고 있던 단어예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가지고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황제가 임명한, 황제가 그에게 권위를 부여한 전권대사라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포스톨로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권을 부여받은 주님의 전권대사라는 말로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이거 사명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황제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전권대사가 그 사명을 가지고 황제를 위하여 유익한 사역을 행하듯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이 사명, 이 사명의식을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늘 인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참 바울이 귀한 게요, 감정으로 들떠서 늘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골방에 들어가 또 눈물을 흘리고 주님 사랑에 감격하고 그러면서 자아도취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균형이 뭐예요? 한편으로는 뜨거운 가슴,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에 눈물이 식지 않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냉철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지, 효율적으로 주님을 잘 섬길지 늘 이 사명을 의식하는 두 균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그 여성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분은 1951년도에 이 여성으로 세계 최초랍니다. 영국 해협을 헤엄쳐서 왕복으로 걷는 그런 기록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이게 1951년도 일인데요, 그 기록을 세운 다음에 이분이 한 해 뒤인 1952년도에 또 다른 도전을 합니다. 그 미국 캘리포니아 LA 근처래요. 거기에 그 카탈리나 섬이 있는데요, 그 카탈리나 섬에서 롱비치까지 이게 무려 35km나 되는 먼 거리예요. 대략 안 쉬고 그 헤엄치면은 한 16시간 이상 걸리는 먼 거리예요. 거기에 자기가 이제 횡단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이게 이제 성공을 하나 지켜봤는데요, 참 불행하게도요, 이 체드윅이 이제 카탈리나 섬에서 출발해가지고 무려 15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지금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5시간이라면요 물리적으로 한 두 끼를 지금 안 먹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먹고 헤엄만 치고 있는 거예요. 15시간 그 먼 거리를 헤엄치고 있는데 불행한 일이 닥친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복병, 안개가 막 드리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개가 짙게 드리워졌는지요, 이 헤엄을 치다가 이제 앞이 도저히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눈물을 머금고 이 체드윅이 목표로 한 그곳을 이제 롱비치를 포기를 하고 배에 올라타버렸는데요, 나중에 가슴을 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요, 자기가 포기하던 그 지점이요, 목표로 한 롱비치 코앞에 800m 앞이, 800m 앞.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체드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위 때문도 아니고 피곤함 때문도 아니고 안개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개 때문에 목표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이분이 두 달 뒤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안개가 더 짙게 드리워졌대요. 물은 너무 차가웠대요. 그 난관을 다 이겨내고 드디어 이제 목표를 성공한 거, 이룬 거예요. 기자들이 또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까? 체드윅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마음속으로 목표 지점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헤엄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체드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이 플로렌스 체드윅과 같은 사람이었구나. 무슨 뜻입니까? 바울의 인생도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같은 인생 아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자기 인생에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눈으로 보여지는 육신의 세계만 본 게 아니에요. 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목표의식을 주시고 그 목표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무리 인생은 안개 같은데 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혼미하지 않은 것, 그는 안개 너머에 있는 그 목표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 오래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안이 안 열려지는데. 저는 오늘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 바울처럼 여러분 혼미한 인생 너머에 목표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이 주는 힘이에요. 결론을 맺으면서요,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타이타닉호 사건은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1912년 4월 15일에 승무원과 승객 2224명이 이제 항해를 하는 가운데 그만 암초를 만나가지고 이제 1514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는데요. 뭐 이건 다 아는 이야기인데 제가 언젠가 이거와 관련한 글을 읽다가 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 생존율과 관계되는 내용인데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면 체력 좋고 먼저 달려가고 배에 그 구명 보트가 한계가 있으니까 힘 좋고 발 빠른 사람이 먼저 차지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남자들이 훨씬 유리한데요. 제가 통계를 보고 참 놀랐습니다. 어린이 생존율이 51%였고요. 여성의 생존율은 무려 74%예요. 여기에 비해가지고 남자들 생존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이 참 독특한 거 아닙니까? 반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어떻게 가능했나 자료를 보니까요, 그 급박하던 순간에 선장이었던 에드워드 스미스가 외친 한마디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막 아비규환은 이러며 당황해가지고 우왕좌왕할 때 그 선장이 이렇게 한마디를 외쳤대요. Be British. 영국인다워라. 영국인처럼 행동해라. Be British. 아, 제가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미한 대한민국 한국교회 안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선장이 이거 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Be Christian. 크리스천다워라. 크리스천답게 행동해라. 제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그런 상황에서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비담임 목사, 어떻게 해야 되나? Be a senior pastor.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지 마시고요, 초라하고 시시하게 살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에게 귀뚫린 하나님의 종이야. 난 이 사명이 있어. Be Christian.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이 사명이 여러분을 고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됨을 맛보고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왕이신 주님,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닙니다. 십자가 지신 둘로스의 자리로 내려가신 주님, 그분이 내 왕이십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내 영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 오셔서 좌정하사. 오셔서 다스리소서.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부르기 전에요, 바울이 그 1장 서두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그 심정을 좀 느끼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부대끼는 분 계세요? 분명히 내 이론은 아는데 용서할 수 없어서 그 마음이 힘든 분 계세요?
더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누군가 용서해야 되는 건 아는데 용서할 수 없어 괴로우신 분은 구원의 감격을 구하세요. 제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격을 잃어버린 인생이었는데 감히 나 같은 것을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이 내게 감격으로 찾아오면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걸 저는 경험하고 삽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의 이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아버지 내가 못돼 신앙인데 어쩌다 이 감격이 다 식어 이 모양만 가지고 교회는 들락날락 끓이는데 그 철없는 그 김군처럼 가까운 부모님 영향을 안 받고 아버지 로마서를 살피는 동안에 무엇보다 그 바울의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감격 아버지 이것이 회복이 되면 내 모든 인생길에 어려운 것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초청 아니요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왕으로 내 인생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다시 한번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며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여러분 로마 황제가 우리 왕 아닙니다. 보좌로 주여 임하사 내 인생의 왕이신 주님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진정한 내 인생의 왕이신 주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여러분 우리 왜 모였습니까?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왜 주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십자가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여러분 구원의 감격 기쁨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심으로 보좌에 앉으신 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의 그 감격, 바울의 눈물, 바울의 기쁨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하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버지 구원의 감격에 묶이기 원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바울의 그 감격이 저의 감격 되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아버지 어떤 것도 내가 다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원동력,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간절히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떡하다가 아버지 감격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어떡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감격이 식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심을 감사하며 선포하기를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에 이 강팍한 것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까지 흘러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의 감격이 한매매로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나의 주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 있음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에도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간증이 그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이 냉랭한 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바울처럼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사명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비록 내 인생은 육안으로 보기에 안개와 같이 오리무중 인생이라 하더라도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 영안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목적지를 향하여 뚜벅뚜벅 행진하며 걸어나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